네, 안녕하십니까. 크리스쇼입니다. 오늘은요, 오늘은 또 수능 특강 2강이에요. 2강의 7번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또 여러분들 필요하신 부분만 들으실 수 있도록 답으로 같이 바로 내려가 볼게요. 즉 살짝만 내리면 될 것 같은데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정답은요, 정답은 3번입니다. 그럼 3번이 왜 정답이 되는지 같이 확인해 볼게요. 여기서부터 해석을 갈게요. Early morning, 그쵸? Early morning exercise. 이른 아침에 하는 운동은 본동사입니다. Is best. 그쵸? 그럼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니까 얘 뭐예요? 당연히 보호가 되겠죠. 이형식 문장이에요. 그리고 어떻습니까? 뒤에 because라고 접속사 끌고 나오죠.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아침에 하는 운동이 최고래요. 왜냐하면 because 왜냐하면 the chances of some other activity or conflict interfering with your exercise time. 여기 전체가 즉 여기서부터 the chances부터 여기까지가 전체가 주어 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전체가 주어 부이긴 한데 그럼 정말 수를 결정짓는 단순지 복수인지 결정짓는 주어는 어떤 애요? 바로 the chances. 이 친구가 진짜 주어가 되는 애, 그 명사가 되겠죠. 주어 역할하는 진짜 명사인 겁니다. 수를 결정하는요. 그럼 보십시다. the chances. 그 가능성들이에요. 그쵸? 가능성들, 기회들. 근데 뭐의 기회들? of some other activity. 다른 활동들이나 or conflict. 컨플릭트는 부딪히는 겁니다. 상충하고 부딪히는 거예요. 뭐예요? 그리고 또 interfering with other with your exercise time. 그건 뭐예요? 당신의 운동 시간과 interfering, 간섭한다는 거죠. 뭐 간섭하거나 혹은 부딪히거나 하는 혹은 그런 다른 행동, 다른 활동들이 가능성들이 기회들이 복수죠. 근데 어때요? minimal 최소화된다, 최소화이다. 그죠? 어떻습니까? 이 is가 되면 안 되고, 이 chances니까, chances are minimal. 요렇게 돼야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.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? 이렇게 어떻습니까? 요즘 최근 경향의 수능 문제들은 문법적 그, 뭐라 그럴까, 약속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안 나와요. 하지만, 과연 이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이 문제를 풀고 있는 학생이 글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괜찮으세요? 그래서 여기도 어떻습니까? 뭐 쉽게 말하면 이 문제도 단수 복수 구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세요? 라는 겁니다. 괜찮으세요? 그래서 is가 아니라 진짜 좋아하는 the chances 라는 복수이기 때문에 are라는 비동사를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. 괜찮으십니까? 예, 여러분들 혹시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저희 사이트 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 강의 준비해 드릴 테고요. 예, 오늘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.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